프리버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 오늘은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뭐 써있네요. 네. 스탠다드 긱백. 그렇습니다. 팬더의 긱백입니다. 팬더의 긱백은 좀 악명이 좀 높죠. 팬더의 생산량마다 뭐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계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그 악명이 높은 거는 맥펜이죠. 맥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어쿠스틱 전용으로 긱백이 따로 출시된 걸 보니까요. 네. 역시 그냥 주는 거는 막 하더라도 돈 받고 파는 건 열심히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보이는 네. 그런 긱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별로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오... 아, 채팅님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람이 돈 주고 예, 돈 주고 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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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은 폼이 Spock. Do something. It is a good day to die. Baby. 폼이 없어요. 폼 케이스인데 폼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폼 케이스 이런 거 있죠. 네. 폼이 거의 무금입니다. 예, 케이스요. 예. 네, 케이스. 네. 네. 예, 역시 잘 안 들어가는군요. 네. 폼도 별로 없는데 크기도 별로 안 크죠. 네. 작죠? 지금 헤드웨이 어쿠스틱을 넣었는데 어쩐지 이게 썩 기분 좋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게 하나야? 저게? 작 여기 지퍼는 두 개입니다. 지퍼는 두 개인데 네, 여기 이 넥 쪽에 이 꽉 조여진 착용감이 기타 네 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이거 라이터를 좀 이렇게 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데. 예. 이런데가 이렇게 울죠. 예. 그러니까 기타 케이스의 형태 자체가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 끝에 이런 보풀 마감 처리. 네, 이거 아주. 이거.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이 고리가 네. 여기 바디에 달려 있어야지 네크에 달려 있으니까 네크가 휘잖아요. 이렇게 들면. 그렇군요. 잠 제가 한번 이렇게 든다고 치면 안 좋아, 안 좋아. 네. 그래서 딱 꺼낼 때는 이제 여기 보고 아, 잘 만든 것 같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실상 보니까 또 아니네요. 아니네요, 역시. 그러니까 팬더는 정말 기타만 만드는 네. 기타 하나만 만드는 케이스는 걸로. 정말 네. 왜 그거를 이제 저기 아예 외주를 줘가지고 글쎄. 같이 하지 이렇게 못 만드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제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투데이스 기어에서 꼭 좋고 예쁜 기어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이렇게 좀 있어요. 넣으시죠. 별로 네 피크를 주지 말죠. 네 이거는 지금 여기 달려 있네요. 네. 네, 여기 자기 점수를 스스로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 이제 지퍼의 장식이 있는데 피크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저희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팬더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뉴 스타일 디자인이고. 업그레이디드 15mm 스패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옛날엔 뭐였습니까? 무슨 A4 용지로 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팬더는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네. 그것도 쪽으로... 되게 자랑스럽겠어요. 픽폴 지퍼. 아, 그렇죠. 픽폴 네. 지퍼. 네. 피크 하나짜리 지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4만 원입니다. 저 피크 반 개 되겠습니다. 반 개. 피크 반 개. 한 개도 네. 아까우시군요. 네. 4만 원이라는 가격에 네. 놀랐습니다. 한 네. 4천 원 하면 하나 드릴 텐데. 네. 가격 대비 원. 성능비가 정말 놀라우리만치. 언밸런스한 네. 초언밸런스 긱백이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4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크 두 개 이상 못 받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팬더에서 이제 그 파츠를 팔아요. 이제 뭐 네크 따로 팔고 뭐 바디 따로 팔고 그러면 그게 좀 싸야 되는데 파츠가 싸면 사람들이 정품을 안 사가고
다 집에서 만드니까 일부러 비싸게 받아서 파츠를 사서 조립하면 팬더 가격의 두 배쯤 나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사 참 이상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 이 팬더 장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명서 뭐 써 있는 거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팬더 스탠다드 어쿠스틱 긱백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4만 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써는 게 거슬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긱백은 15mm 어깨끈 패딩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팬더에서 네. 정말 팬더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팬더에서 정상적인 가방을 만들 때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